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에메랄드빛 바다와 제주 옛집들이 모인 제주 돌담과 올레길 사이로 옛집들이 모인 그런 마을과 그리고 문화와 없는 게 없어요. 김영희님. 제주에는 제가 그림 어반 스케치를 한 게 제주의 자연의 색채에 반해서 어반 스케치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좋아하는 소재가 제주의 문화와 역사적인 장소와 그런 것들이에요. 저쪽에서 들어온 입구에서 보면 하늘과 바다의 사이에 마치 신선들이 마치 신이 목욕을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청아하고 맑은 물 그런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그리는 게 어반 스케치라면 나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자랑거리가 되는 문화적, 역사적인 어떤 것까지 같이 그림을 그린다면 그건 엄청난 매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재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걸 그림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더 사랑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때는 여행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글로 담아뒀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림으로 담아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치 이 노트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후에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다고 해요. 저한테 어반 스케치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훗날
그 페이지 그림을 열어보려고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어반 스케치는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행 어반 스케치는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사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첫째는 그냥 거기 그림과 내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환경이 항상 마냥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럼 안 그리면 되지? 아니요. 그려야 돼. 그려서 내가 이 지금 시간과 풍경과 장소를 내가 오롯이 가져가야 하니까 빨리 그리고 싶은 생각,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의 김영희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 이런 여행을 계속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는 제가 좀 무작정 여행 스타일이었는데 그것도 물론 되게 자유롭고 좋았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한번 대본을 내가 만들어서 그 마을을 좀 더 연구해서 온종일 거기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느끼고 그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나에게 김영은 내가 제주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보석 같은 나에게는 그런 고향 같은 곳? 이상하죠? 전 제주가 고향이 아닌데 나에게 만약에 제주에서 고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김영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전생엔 김영 사람 아니었을까? 네, 안녕하세요.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을 알고 낭독의 선한 영향력을 공유하고 있는 낭독너머 대표 최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복잡하다는 것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되짚는 것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 시집을 한 건 꺼내는 거죠. 시 한 편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우울한 기분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시 한 편에 푹 빠지고 그냥 낭독가가 되는 거죠. 근데 영화 말모이 보셨나요? 일제강점 시기에 일본 당국의 눈을 피해서 우리말 사전을 만든 조선어학회를 다룬 영화인데요. 민족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말을 지키고 가꾼 이 가운데는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별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오늘 그 별이라는 시를 골랐습니다. 별, 이병기.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의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상을 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도 어느 개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 보노라. 시를 읽다 보면은 산뜻한 초사흘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초사흘달은 젠 며느리만 볼 수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사흘달은 아주 이른 저녁에 떴다가 금방 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민첩하고 영리한 사람만이 세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예전 시부모들이 잽싸고 영리한 며느리상을 원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여기에 낭만과 정서를 살짝 추가하고 싶습니다. 일도 좋지만은 마음도 잘 살펴서 가끔 별도 보고 달도 보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는 집에 달을 바라보기 최적의 장소가 있는데요. 텐마루가 딸린 대청마루에 앉아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해질 무렵에 그 계절에 맞는 시집 한 권 골라서 읽으면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세상 번뇌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저희가 사는 지구를 또 하나의 우주로 생각한다면은 저 또한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요. 네, 청산의 살리라라는 시이면서 가곡인데요.
작곡가 김현준 선생이 시도 쓰고 곡을 붙인 음악입니다. 세상 번뇌 다 내려놓고 청산에 살리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산에 살리라는 그 노래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산사음악회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아,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가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청산에 살리라. 김현준.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에 사르리라.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에 사르리라. 이 봄도 산허리엔 초록빛 물들었네. 세상 번뇌 시름 잊고 청산에서 살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청산은 의구하니 청산에 사르리라. 아, 그 시 또는 아, 그 노래 하면서 지금 무릎을 탁 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이 곡이 실렸습니다. 아, 교육자이면서 작곡가인 김현준 선생은 시를 직접 쓰기도 하셨고 좋은 곡을 찾아서 곡을 붙이셨는데요. 생전에 선생이 작곡한 작품의 수가 무려 3,600여 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많은 곡 가운데서 청산의 살리라를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시인의 청산은 자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늘 푸르고 한결같은 이상향을 가리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청산은 아주 멀리 있는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정리정돈이 잘 된 쾌적한 곳,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있고 차 한 잔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청소가 깨끗이 된 우리 집, 우리 집을 저의 청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 용돈 안 받았으려고 알바를 두 개. 그렇지? 용돈은 따로. 지금은 아니고. 아. 또 중요한 것은 아빠 통장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죠, 요즘. 아, 괜찮네. 큰음이 없습니다. 아빠와 딸이 옛날 텔레비를 보는 시간. 딸과 함께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아, 제대로 좀 해보자, 이부자. 그게 안 돼. 잘 좀 해봐. 잘한 거 같은데? 잘 좀 해봐. 오카리나 연습 말하지 말고 잘 좀 해봐. 그다음 뭐더라? 딸과 함께 콘텐츠 연대기. 그럼 없습니다. 아빠와 딸이 옛날 텔레비를 보는 즐거운 시간. 딸과 함께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부장. 아, 지난번에 그 바이올린 연주 잘 들었어요. 또 듣고 싶으세요? 오늘도 혹시 뭐 준비한 거 있나? 손님을 부르는 소리. 준비했다마다. 아, 뭐. 준비했다마다. 잠깐.
일어납니다. 자, 이번엔 오카리나. 네, 요 작가가 어제 로켓 배송으로 이걸 시켜줬어. 오카리나. 불을 준비해요. 어차피 금방 끝날 거니까. 수진아, 점점 작아지지 마. 딸과 함께 오늘 손님들 만나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누가 봐도 아빠 딸이네요. 아, 닮았어요. 어. 요 밑으로 코부터 입까지. 어. 예쁜 부분만. 어. 네. 아닌데? 안 예쁜데 여기가? 눈이 예쁘지 않아요 저? 예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을 둔 아빠 안희중입니다. 아. 어머, 수식어 좀 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을. 저 이렇게 하면 또 딸이 부담되는데. 네. 친절한 아빠를 둔 딸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제일 멋쟁이고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러지 않나요? 어릴 때는? 지금은? 지금은 아니고. 딸은 오늘 무슨 시간인 줄 알고 왔어요? 옛날 방송 보는 그런 컨텐츠인 걸로 알고 왔습니다.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가자고 해서 한 거예요? 아, 많이 준다길래. 뭐 그 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기회가 또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꼬셨죠. 가자. 오늘 그러면 출연료가 100이라고 치면 그중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누나요? 아니면 딸한테 전부 다 가나요? 당연히 딸한테 다 가야 되겠죠? 이야. 근데 딸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뭐 아빠도 고생했으니. 아니 집에서는 6대 4하자고. 6이 누구야? 아빠죠. 또 중요한 것은 아빠 통장으로 찍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출연료가 이게 얼마인지 딸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빠와 또 함께 즐거운 시간들. 또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기 위해서 테레비 다방을 찾아주셨는데 메뉴로 선정을 해야 돼요. 네. 자, 메뉴판. 딸에게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1990년 그때 그 리무스. 어떤 거를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거는 제작진 마음이야.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선택을 한번 해봐요. 저 솔로 가수 연대기. 그래. 한번 골라봐. 어떤 게 좋겠니? 한번 골라봐. 그냥 편하게 골라봐. 첫 번째 거 골라봐. 그거 좋다. 그거 좋아요. 지난 60년대부터 유통되기 시작한 일본 만화는 폭력이나 성묘사가 지나쳐 어른들까지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특히 이 같은 저질성 외에도 출세주의나 이기적 생존 윤리를 바닥에 깔고 있는 작품이 많아서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표정도 진지하지 않습니까? 심각해요. 그림이 멋있 거야. 그림이 잘 그려요. 세밀하게. 그리고 이게 주제도요. 다양하고요. 다양해서 좋아요. 컴퓨터 게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자연스럽게 일본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은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기도 전에 일본 문화에 노출돼 있는 저런 시점입니다. 게임들 아빠 이 같은 일본 문화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에서 우리 처음에 할 때 50원 했었죠. 제일 좋아하는 게임 어떤 거예요? 갤러그부터 했었죠. 갤러그. 슈트 게임의 원조라고 했을 때 갤러그 했었고 뽀글뽀글. 또 거리에서 이제 격투 게임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 일본에서 게임 문화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동겐. 지금 뭐 오락실이겠어? PC 앞에서 PC방이지. 그런 거 없죠 요즘. 은행동 가면 있지 않나? 뽀글뽀글은 뭔지 모르겠고 갤러그도 처음 들어. 드래곤볼 북두신과. 나도 계셨네. 이런 거 다. S사에 걸어다니는 남자. 뭐죠? 워크맨. 아, 그거를 가지고 싶은 게 학생들의 로망이었잖아요, 전부 다. 장성규가 하는 워크맨 아니에요? 아, 너튜브 방송 그거 말고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그렇지. 카세트 녹음 재생기? MP3. MP3 이전에. MP3 이전에. 뭐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테이프는 써봤는데 그건 처음 들어. 오토리버스 기능이라고 하나요? 오토리버스 기능을 몰라. 와, 테이프가 A면 B면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A면 다 들으면 빼가지고 다시 B면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오토리버스 기능은 뭐냐면 A면을 다 들으면 자동으로 B면이 들어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아 이런 게 있어? 최근 이 학교는 이곳에 신설되고 있는 신봉초등학교의 개교가 늦어지는 바람에 갑자기 198명의 전입생이 몰려 한 교실에 70명 내외를 수용해 콩나물 교실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70명이에요 지금?
한 반에 70명이라고. 저희 초등학교 4학년만 딸아이만 봐도 27명인데 혜원이 때는 어땠니? 저희는 30명. 한 반에? 한 반에. 그것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었어요. 많은 편이었죠. 옛날에는 70명 더 많은 데는 막 80명 이렇게도 수업을 했었대요. 오전반, 오후반도 나눠서 수업도 했었어요. 조금 더 위에 아닌가요? 아빠도 그렇게 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그 공부 못해서 뒤로 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닐 것 같고. 야,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반에 70명이라고 하면. 근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다 같이 막 놀 수 있잖아요. 친구도 70명 되고. 근데 그때 좋았던 거는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 덩치가 커가지고 눈에 다 띄었을 것 같은데요? 저 태어날 때는 3.5kg. 컸네. 아도겐, 아도겐. 우리는 왜 책을 읽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 한 권의 책이라도 읽어야 한다는 독서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도 습관화가 되지 않고 있어 책을 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자. 대전과 충남에 독서 문화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독서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 얘기 나오니까 다들 조용하고 뭐 사이에 집에서 책 읽는 모습 많이 봐요? 아니요. 아빠 숨어서 읽는구나.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책을 읽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고. 이미지 챙기네.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읽었지. 아빠가 읽으라고 하고 막 그래서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봤던 책이 어떤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봤던 책? 우린 왕자? 애들 어렸을 때는 계속 옆에서 잘 때까지 책을 읽어줬어요. 그런 아빠. 귀엽다. 그러다가 읽다가 제가 잠이 들면 옆에서 애들이 툭툭 쳐서 깨워서 계속 읽어달라고 하고 이랬던 몇 번의 기억이? 지금은 아니고.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생들이 과외지도로 적지 않은 학비와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록 보수는 적지만 직접 노동을 체험하려는 아르바이트 풍조가 다시 대학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둔산에 문을 연 한 주유소입니다. 종업원 12명 가운데 8명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이 주유소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식당까지 마련하고 다른 지역에서 온 대학생 10여 명을 더 채용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의 깔끔한 매너와 일처리를 서비스 고급화에 이용하려는 업조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겠다는 대학생들의 정직한 노동 욕구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요즘 과외를 많이 하는데 과외를 하면 많이 그러니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지만요.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학교 주변 음식점들도 보수 이외에 일하는 즐거움까지 얻으려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일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우리 딸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가서 이렇게 예약 잡아주고 네? 정리해주고 스크린 그 켜주고 이렇게만. 아, 이제 거기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네. 플레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방학해서 네.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그 용돈 안 받았으려고 알바를 두 개. 그렇지? 용돈은 따로고. 뭐네 너? 네. 우리 아빠는 옛날에 어떤 아르바이트 했었어?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신문 배달도 해봤고 레스토랑에서 서빙도 했었고 막노동도 했었고 우리들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청소도 했었고 가장 힘들었던 게 신문 배달이었던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지금 많이 신문이 네. 없어졌지만 네. 신문 배달하시는 분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매일 아침 신문이 배달돼야 되고 비가 오면 더 일찍 나오셔서 신문을 다 끼고 배달을 해보셔야 되니까 맞아. 신문 배달 한 두 달밖에 안 해봤지만 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하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딱 하면 그대로 쫙 꽂히고 2층 같은 데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가림들 나오던데. 이렇게 했다가는 다시 튀어나오죠. 내려서 다시 꺾고. 오케이. 네, 왕호전 축곡전. 윤수일 씨와 그의 노래. 예, 함께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바로 1985년에 나온 곡입니다. 윤수일 씨.
옛날 모습하고 좀 다르죠. 약 한 10년 뒤의 모습인데 역시 미남입니다.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 기타를 입고 자켓입니다. 1985년에 발표된 윤수일 이게 4집입니다. 4집의 타이틀곡 환상의 섬입니다. 환상의 섬 감상해 보시죠. 내 고향 바닷가 외딴 섬 하나 뽀얀 물안개 투명한 바닷속 바위에 앉아서 기타를 둥기며 인어 같은 소녀가 내 곁에 다가왔지 환상의 섬 환상의 섬 환상의 섬 소녀야 나는 너를 잊지 못해 환상의 섬 문명이 핥히고 간 초라한 그 모습 보고픈 소녀는 어디론가 떠나고 외로운 갈매기만 슬피 울고 있네 환상의 섬 환상의 섬 환상의 섬 네, 윤수일 작사 작곡 환상의 섬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섬은요, 윤수일이 고향이 울산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울산 장생포에 있는 그 죽도라는 섬이 개발로 인해서 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데 대한 네,
그런데 이 환상의 섬이요, 이곳 울산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랬으니까 네. 네. 여기서 조금 들어가면은 네. 바로 제가 태어난 장생포 네. 해변가가 나옵니다. 네. 그 장생포에 있는 죽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섬에 얽힌 전하롬들의 어떤 추억이랄까. 근데 환상의 섬은 이 러닝타임이 4분 30초인가 됩니다. 보통 보면은 방송용으로 약 한 3분 정도면 러닝타임이 다 되는데 1분 30초나 길게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을 깨버린 거죠. 연수일 씨가 발표 당시에는 그 아파트라든지 아름다워 뭐 이런 곡들이 크게 히트를 해서 이 곡 속에 묻혀가지고 이 환상의 섬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 이후 연수일의 그 자연사랑 그 다음에 또 예술성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실력 있는 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의 대표곡들이 많죠. 떠나지마 제2의 고향, 유랑자, 아파트, 황홀한 고백, 아름다워, 환상의 섬, 터미널 이런 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까요? 영상이 좀 많이, 윤수일은 자료가 참 많던데요. 많겠죠. 우리도 많이 갖고 있을걸? 예, 재밌는 거 보시면. 우리 MBC 그랜드쇼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알았더라면 청주 고정에 우는 이별은 없었을 것을 사랑은 바람결에 갈 때인 줄 알았더라면 이별의 아쉬움에 서러워하지 말 것을 마음이 흘러가는 곳 낭만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부는 대로 흐르는 유랑 깊은 사연 한 없는 눈물이 가슴 깊이 숨겨진 사랑이 울산에서 이제 인터뷰 나오거든요. 울산에서 한 공연이 울산. 여기서 오랫동안 자라나셨으니까 많은 추억담 많을 텐데 어떠세요? 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네. 우선 바다를 좋아해서 그런지 바다에 배를 띄우고 네. 친구들과 함께 낚시해서 네. 즉석에서 잡은 울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고기들을 맛있게 이렇게 잘라서 먹던 울산의 기억과 함께 뭐. 정말 낭만이 깃든 우리 태화강변을 네. 학창시절 때 친구들과 함께 거닐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사투리를 많이 쓰시네요. 특히 심하네. 약간 농담인데요. 노래를 부르는데 사투리처럼 들리던데요. 그 사랑만은 안 캐서요. 그게 약간 사투리처럼 들리던데요. 사랑만은 안 캐서요. 네, 윤수일 씨는 시대를 앞서간다고 할까요? 미리 예견하는 가수로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락과 트로트를 겸한 그 윤수일 씨의 표현이 락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락봉에 충실함으로써 결코 촌스럽지 않고 한국적인 록 사운드를 하는 데는 내가 자신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지금 이 트로트가 지금 대세 아닙니까? 트로트 하는 가수들이 지금 발라드도 하고 뭐 어떤 곡도 다 하지 않아요. 윤수일 씨는 정말로 우리 젊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음악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안밤치 풍요로운 바다 강물과 바닷물이 모여드는
고기 바다 사는 고기 형님 동생 아우라져 친드름이 살랑대니 그물 터는 손돌림이 더욱 바빠진다. 김리어의 붓끝을 쫓는 소리꾼 안 이호울 씨다. 이른 아침 책 보매고 헐레벌떡 뛰어가는 저 소년이 누구인가 가만히 살펴보니 동네방네 유명한 지각대장 밤곡에 사는 철수로구나. 학교에는 딱 16길입니다. 옥봉초등학교.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제 별명이 지각대장이었습니다. 밤에 고기를 자고 어린애가 뭐 아침에 일찍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시절 드넓은 바다에서 아침 해를 맞이한 어린 소년과 아버지가 조그만 목선에 푸른 희망을 싣고 돌아오는구나. 6살 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뗏마라 그러죠. 여기서 한 저 정도 되는 조그만한 목선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은 자막이랑 그물을 쳐서 두드림을 합니다. 이렇게. 작대기로 가지고 고기를 두드리면은 놀래서 그물에 걸리죠. 우리 아버님이 그 자막을 하시면서도 미물장어를 제일 잘 잡았습니다. 이제 철사로가 이렇게 거리를 만듭니다. 홀케비처럼 그 뒤에 대나무를 맞이 해가지고 밤에 미물장어가 들어누워 잠을 잡니다. 그걸 거리로 해가지고 잡아옵니다. 아, 금방 후두둑 하고 뭐지 튀어 올랐는디? 저것이 망성 아니오 망성? 토박이들은 긴 기둥과 대나무 팔을 쓰지 않고 마치 방처럼 풀과 꼴을 많이 가라앉혀 놓은 것을 통박이라 한다. 망성이 바닷물을 따라 여울로 들어와 이 통박 안에 숨었다가 조류가 빠져나가면 도망가지 못한다. 어부들이 물결을 따라 오가며 나무 몽둥이로 뱃전을 두드린다. 여럿이 함께 두들겨 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다듬이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 망성이 깜짝 놀라 뛰어오른다. 토박이들은 새끼줄에 여러 물고기의 새끼를 꿰어서 뱃전에 길게 매달아 놓고 물고기 머리를 물속에 넣어 바다에 고추서게 한다. 그러면 메기와 닮은 얼룩무늬 고기 표어가 다가와 반드시 물고기 머리를 문다. 이때 천천히 배를 돌려서 뱃머리에서 작은 징을 강하게 한번 치면 깜짝 놀란 표어가 얕은 물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때 대나무 자루가 달린 쇠창으로 찔러서 잡는다. 으따! 어디서 구판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만 그 물속에서 한바탕 쫓고 쫓기는 난장이 벅자 하는디. 차오 푸른 바다 속은 물고기들 세상이라 큰 놈, 작은 놈, 길쭉은 놈, 뚱뚱한 놈. 잡는 법도 가지각색 맨손을 물속으로 쏙 집어넣어 문제로 잡고 개불도 잡고 참에 미끼도 한번 걸어볼까 졸락시에 낚아 올리는 손맛이 바로 이 맛이지. 학꽁치 쥐치 감성돔 쥐노래미 참돔 은어 하하 요놈들 뻗대는 힘 좀 보소. 낚시줄이 휘어진다 휘어져 하하 이보시게 그 조심들 하게 이 바다에서 가장 힘센 물고기 양타가 십체만한 파도를 끌고 왔네 그려. 여기 사람들은 뭐라 부르나? 부실이?
아이고, 이 배를 다 부수겠네. 최초의 물고기 이야기 저자 최연섭님입니다. 그 시리가 우회 여부에서 소개되는 그 어류 중에서 어종 중에 가장 대형 어류인 것 같습니다. 한 100kg 정도 함정 어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일종의 정치망을 설치해놓고 나서 고기를 잡아들였던 그런 게 지금 우회 여부에 나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다가 우측방염, 그 의사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이 물고기는 물속에선 잡기 어렵고 어뢰 안으로 들어온 후에야 잡을 수 있다. 여기 사람들은 화살처럼 휘어진 기둥 내부를 뢰라고 부르는데 이는 물고기 감옥과 같다는 뜻이며 간혹 어전 또는 어살이라고도 한다. 마치 화살이 살통에 들어있는 모양과 같기 때문이다. 힘이 센 양타, 이 부시리를 잡으려면 감옥에 가두는 것이 상책이라. 사방이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니 이것이 바로 물고기 감옥 아니겠소? 전통 어구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박수봉님입니다. 어전은 주로 이제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 바다의 대나무나 돌을 이용해서 그 안에 물고기가 갇히는 형태로 조업을 실시를 합니다. 일종의 대나무나 돌로 울타리, 뭐 펜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해 바닷가에는 어뢰가 수십 곳에 마치 바둑판처럼 나열돼 있다. 각기 그 이름과 표식을 달리하는데 위치에 따라 남뢰, 북뢰, 재료에 따라 정뢰, 성뢰, 소유하는 주체에 따라 도뢰뢰, 동분뢰 등이 있다. 이 중 도뢰뢰만 관청에서 관장하며 나머지는 저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숫자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회 여보 최초 번역자 경성대 박준원 교수입니다. 김력 기록에 의하면은 측방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 그 진동만에. 그래서 이건 조식의 측방염, 요거는 뭐 한신의 누구네 측방염, 요건 또 관에서 하는 측방염, 뭐 이렇게 어획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자기가 본 거는 다 기록해 놨어요. 사실적이죠, 굉장히. 지역문학 총서연구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마산 지역의 그 어떤 그 당시 어로 행위라든지 해양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죽방염, 방염이라고 하는데 민물차가 심하고 물살이 센 곳에 좁은 곳에 지금 이제 창선 지족 쪽에 있고요. 그 죽방염이라 하면은 민물과 썰물이 들고 나갈 때 물고기를 가두는 그 대나무 창살인디. 아이고 어부님, 비늘을 아주 온몸에 뒤집어 쓰고. 그래, 무엇이 좀 들었어? 지족해협 죽방염 어민 이주원님입니다. 썰물이야, 썰물. 멸치 들어올 시간이야. 썰물이 되면 이제 죽방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 이제 민물이 가면은 올라가면은 이 문이 다 깊이 고기가 못 나가지. 물때에 맞춰 기다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다의 선물. 허나 단 한순간도 방심은 금물이라. 잡는 것도 삶아서 말리는 것도 일각을 다투는디. 0.2초라도 빨리 삶는 게 좋다. 시간이 좀 지내비면 창자가 나온다 이 말이야. 반짝반짝한다. 우리 말로 그만 껌값이다, 껌값. 아파트값이다, 아파트값. 대나무에다가 참나무를 좀 더 설치해 놔가지고 우리 조상님들 굉장히 똑똑한 머리로 가지고 그지 누가 이런 연구를 떼겠습니까? 전통 어구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박수봉님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어전의 민족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여서 전통 어로 방식 어살이라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하는 등 현대업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전통 어법은 오늘날의 통발, 정치망, 자망, 트롤,
저인망 등 현대화업의 발전하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김녀가 유배지에서 만난 지혜로운 어부들이 죽방의 전통을 대대로 엮어갔으니 진해 바닷가 솔섬의 연미정 어귀에서 선비는 이 시를 남겼구나. 연미정 어귀에 거룩배 모이니 아침나절 파도가 높구나. 어부들 대나무 발을 어주에 두르며 가만히 하는 말. 금년엔 양타가 돌로 만든 성내에 몰린다지.